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밍입니다. 7월 31일 중사업 시즌 32가 오픈되고 다섯 번째 새로운 유닛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친구고요. 오공입니다. 이펙트는 진짜 멋지죠. 뭔가 태양의 신, 달의 여신 막 이런 거 나오다가 갑자기 원숭이가 나오는 게 진짜 좀 당황스럽고 웃기긴 한데 그래도 이펙트나 구성품은 나름 멋지더라고요. 이렇게 생겼고 자 일단 구성품을 보면은 고글 오라 등장식 프로필 테두리와 배경도 줍니다. 이 모든 아이템을 구매하게 되면은 오공 캐릭터와 시상식 전용 미션 카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시상식 전용 미션은 요런 느낌. 환율을 따져서 계산을 하면은 한 21만원 정도고요. 총 15,200 건전지랑 프리미엄 포인트 10,420, 햇밀크 600개, 케이코인 4,000개, 고급 크리스탈 수정석 74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20만원이 넘어가면은 확실히 비싼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 서브로 들어올 때는 헬리오스나 셀레네랑 비슷한 가격에 비슷한 건전지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오공의 능력은 기본 파워 3.8에 끌기 파워 3.5, 아이템전에서 꿀라인 통과 시 근둔 부스터 1개 획득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부스터 하나를 갖고 시작하고요. 부스터 길이는 팀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셨나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냥 진짜 시작하면 그냥 저 멀리 가있고 이게 공격을 또 요즘 또 황금 골머리 제가 최근에 리뷰한 차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 공격도 공격이지만 방어력이 진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잡혀요. 그래서 너무 이게 진짜 사기템이 또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아이템 유저를 위한 유니크 캐릭터가 나왔는데 스피드는 확실히 그냥 셀레네가 나은 것 같고 아이템 유저분들은 얘가 이렇게 생겼어도 아마 이걸 사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긴 해요. 자, 표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표정 보여드렸고요. 아 그리고 여기 구성품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런 깃털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깃털을 모아서 이렇게 꼬리 같은 거랑 헤어장식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오공을 얻게 되면은 다른 유니크 캐릭터와 마찬가지로 헤일러가 없는 이 기본 헤어를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핸드봉은 뭐냐면 이렇게 핸드봉 배경 계기판을 일괄 판매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 핸드봉을 보유할 시 아까 그 유니크 핸드봉을 받을 수 있나봐요. 근데 둘 다 유니크 핸드봉이고 경험치 8%와 루지 8%를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얘는 근데 이거 하나만 구매하면 3200 건전지예요. 이 친구 아니야? 진짜 비싸긴 하다. 그래도 일괄하면은 4500 건전지네요. 오공이랑 아까 그 핸드폰 구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는 요거. 얘는 이렇게 보랏빛이 납니다. 오공도 다른 유니크 캐릭터와 마찬가지로 뭐 요런 페인트들이 있고요. 와 그 노란색 진짜 못생겼네요. 와 세상에. 그 중에서 스타트 액션 카드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페인트랑 액션 카드 다 뽑는다면 총 11개를 뽑아야겠네요.
거기서 이렇게 스타트시 이런 액션 하는 거 인게임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스타트 액션입니다. 지금 중섭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코스튬 같은 거 끼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와, 진짜 어떡해 여러분. 이게 뭐야? 이분은 아예 얼굴을 그냥 가려버리셨는데요? 아, 뭔가 보다 보니까 벌써 정든 것 같은데 뭐지? 자, 아무튼 이렇게 다섯 번째 유니크 캐릭터 소개를 해드렸고요. 한섭은 지금 거의 4시즌마다 유니크 캐릭터가 출시되고 있어서 아마 시즌 29쯤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펙트나 이런 거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드네요. 아, 근데 외형을 진짜 조금만 더 예뻤다면 너무 아쉬워요. 유니크 캐릭터의 원숭이가 진짜 웬 말이냐고요. 외형이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확률은 희박하다고 보고요. 어떻게 이렇게 코스튬으로 잘 덮어서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유니크 캐릭터가 한 번 살 때 확실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깡 건전지 사는 것보다 훨씬 가성비가 있고 이렇게 많은 코스튬이랑 뭐 캐릭터 이런 것도 얻을 수 있으니까 저는 무조건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게 한섭에 출시하게 되면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유바!